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중진들에 대한 이 험지 출마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대표는 지금 울산 남구에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울산 남구는 텃밭입니다. 자, 근데 울산 북구에 나가라고 당에서 요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는 여기 근로자들이 많은, 말하자면은 현대중공업 또 울산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당선자를 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현재 이상은 의원이, 민주당의 이상은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기현 대표가 울산 남구에 출마하겠다고 거기서 계속해서 출마를 해왔는데 지금 이 사선을 바로 울산 남구 아닌 북구에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기현 대표가 자, 이 당 대표를 물러난 것도 원래 이 불출마를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당 대표를 물러나고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는 현재 지역구인 울산 남구 대신에 민주당 의원이 있는 북구에 나가달라 이렇게 그게 위상이 맞다 이렇게 당 고위 관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남구에서 사선 의원을 지내고 울산 광역시장을 지낸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이나 경남 지역 험지에 나가야 한다 하는 지금 압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공천 중에 백미 중에 하나가 바로 김기현 전 대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결단 여부에 달리는데 자, 이 민주당의 이상은 의원이 버티고 있는 울산 북구에 출마한다면 당이나 공관위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이게 남구는 지금 이 사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5선을 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자, 중진들 3선 이상 자, 페널티도 주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그래서 중진들은 거기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리고 새로운 곳에는 지금 그동안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신진들을 내보내고 거기서 키워가지고 계속해서 또 다른 곳으로 내보내고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조혜진 의원, 자, 밀양, 창녕, 함안, 어련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혜진 의원에 대해서는 김의 갑이나 김의 을로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혜진 의원도 여기도 지금 3선 이상을 했는데 그런데 김의 갑 을로 가면은 김의 갑에는 자, 민홍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있고 김의 을에는 김정호 의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의 갑 을에 나가서 자, 이게 짜고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여기에 경남 지역에서도 텃밭에 있으면서 선수를 높여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셈이 되었습니다. 자, 이미 그 안에도 서병수 그리고 김태호 의원. 자, 서병수 의원도 북강서 갑에 나가달라. 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 말하자면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병수 의원은 거기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거기 가겠다. 자, 하나님 미랄이 돼서 과감하게 거기서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말했고 김태호 의원도 지금 양산을에 출마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양산을에 김두관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금 전략 공천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험지로 나가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혜진 의원은 아직 지역 구민들과 뭐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담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 이 지역구를 고집하다가는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천혁명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국회 배치를 달 수 있는 사람들 이제 과감하게 광장에 나와서 싸우기도 하고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 자기 당 안에 자기 지역구에 거기 빗대만 꼽아놓으면 당선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싸우지도 않고 계속해서 뭐 이재명 또 더불어민주당 여기 나올 때는 자 이런 의원들이 그동안 메시지 하나 내는 걸 제대로 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법치를 파기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SNS 글도 올리고 방송 출연해가지고 잘못된 걸 알려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자기 지역구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회의원이지 거기 도의원 시의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전체의 업무를 보는 국회의원 같으면
거기 기반을 두되 나라 일 관련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를 안 뺏기려고 거기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역구 관리만 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이야말로 국가의 녹을 빼먹고 있는, 아주 우리 국민들을 볼 때는 국회의원 같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국회의원들 이제 더 이상 그런 국회의원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 그래서 험지로 나가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거기 박진 장관도 강남에 나가겠다 하니까 지금 박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거기서 오선을 했으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라, 더 험지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동안 안주해왔던 사람들, 자, 하나 둘씩 핀셋으로, 자, 이게 공관위에서 또는 비대위에서 뭔가 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자 새로운 것을 나가라. 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이 김기현 대표. 자,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를 던지고 자 당에 한 번 더 출마를 해가지고 오선을 달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북부에 나가게 되면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닐까. 자, 이참에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만 당선되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당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곳에 가서 땅을 더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계속 내 땅만 지키겠다 하면은 누가 이 영토를 더 넓히고 어수수를 더 늘리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희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 안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싸움을 대신해라, 이런 걸 대상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조혜진 의원, 박진 의원, 그리고 서명수와 김태호 의원 등등해서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는 늘어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안 된다는 점, 국민도 알고 지금 후보자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 아승직지게만 골몰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4월 10일 총선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은 100% 진심이라며 그 후의 인생은 그때 가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오늘처럼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지난 연말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될 때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미쳤냐, 절대 수락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치권이 만만한 곳이 아니니 너만 소모될 거라는 이야기였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서 사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고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봤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겨서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의 의회 독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비대위원장 지그스락하면서 오로지 제가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그걸 막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을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자주 저보고 어린 놈이라고 하지만 제 나이 정도만 되어도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대충은 안다며, 저는 제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되면 승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보기로 했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책임감과 반응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를 것이고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실천하고 허황된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고 불편해하면 과거처럼 시간을 끌고 뭉개고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속도감 있게 결정할 거고, 일단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팀으로 실천할 것이라면, 국민의힘이 파이팅 있게 더 속도감 있게 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많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해낼 것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훨씬 넘는 60%에 이르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진영을 초월한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이라면 저는 기꺼이 포퓰리스트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동료 시민들과 언론인들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정치개혁 시리즈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우리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 낙하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오래 전부터 동료 시민, 동료라는 말을 많이 써왔는데 제가 말하는 동료 시민에서의 시민은 특정 지역의 주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 즉 개인을 말하는 것이라며 과거에 국가의 시대, 국민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개인의 시대, 시민의 시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드린 점을 우리 국민의힘은 반성한다며 국민을 위해 대신 싸우고 국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 목련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4월 10일 이후 진짜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해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이기든 지든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냐며 이번 총선의 승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절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어찌 보면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저는 당연히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그만큼 이번 선거 4월 10일 목련이 필 때의 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검사 독재를 이야기했다는 질문에는 검사 독재라는 말 자체를 일단 검사를 사칭했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코미디 같기는 하다면서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문제는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의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피습 이후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고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의인화해서 볼 게 아니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 그 손해는 우리에게 오는 거다. 우리의 치안이 약해지고 우리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진다.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전투표와 관련되어서 관리자의 도장을 찍게 하자고 요구를 한 겁니다. 아울러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흡수 통일을 사실상 선언했는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물음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 비례대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민주당 문제라며 축구하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야구를 한다면 야구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